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한국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 일행이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들였다. 그날 이후 기독교 복음은 그들이 닻을 내린 인천 강화 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역에 번져나갔다. 그리고 이 한국 선교의 시작과 함께 태동한 교회가 바로 인천 내리교회다. 당시 선교사들의 주요 거점이었던 서울 정동 지역으로 가기 전 북감리회 선교사였던 아펜젤러가 45일 동안 이곳 인천 내리 지역에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됐고 그것을 토대로 감리교인 지금의 내리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그때 온도우드 목사님은 나이 26살의 총각이었고요. 아펜젤러 목사님은 27살, 한 살이 더 많으신데요. 사모님이 임신을 하셨어요. 임신 3개월째였어요. 그래서 온도우드 목사님은 그날 당일로 서울에 올라가셨는데 아펜젤러 목사님과 또 사모님은 그 전해인 12월에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조정이 불안하다고 한 이유 때문에 입경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머무르다가 다시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6월 20일에 다시 제물포에 들어오셨는데 그때도 이제 서울에서 거처해야 할 그런 장소가 마땅치 못해서 제2차 입항했을 때에는 아예 우리 내리교회 주변에다가 초가집을 하나 세를 내서 38일 동안을 머무르셨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그 38일 동안 머무른 그 초가집이 저희 내리교회 제1성전이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이곳은 주님을 향한 찬송이 처음으로 울려 퍼졌던 교회이기도 하다. 1885년 7월 7일 아펜젤러는 일본에서 가져온 오르간으로 찬송을 연주했고 당시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던 한국인들에게 주님을 노래하는 오르간 소리는 진한 감동을 전했다. 한국 상공이 최초로 울려 퍼진 감리교 찬송이었다.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공식적인 선교사님들이 여기 오셔서 하신 공식적인 첫 예배라고도 볼 수 있죠. 바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 내리교회 또 우리 인천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선교의 시발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펜젤러의 뒤를 이은 존스 선교사의 부임 이후 내리교회의 신앙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갔고 1897년 당시 600명에 이를 정도로 교세가 성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124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리는 유독 남다른 첫 열매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초대교인으로 한국인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김기범 목사를 비롯해 올링거, 백헬런, 조원시 등 초기 한국 기독교를 이끌어온 인물들이 내리교회를 지켜왔다. 한국 선교의 시작점에서 복음의 선구자이자 통로 역할을 해왔던 내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의 짧지만 순수했던 제물포 선교의 씨앗이자 한국을 향한 그의 첫사랑이라 할 수 있다. 그곳에서 시작된 한국 복음화의 꿈은 어느덧 124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무성히 자라있다. 그들이 보여준 눈물과 기도, 그 희생과 사랑이 내리교회가 가진 영성이자 역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내리는 그 일을 위해 지금도 한국 선교 역사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